지금 초심이 많이 죽으셨는데? 왜? 밥이랑 김이랑 따로 주시는데? 취임을 이루셨는데? 그래요. 와우. 우와. 2시간 24분? 이렇게 혜자스러운 텐디데이즈 30분 했잖아. 또 에어컨 드디어 아이고 결혼한 지 1년 만에 생긴 청소기 오 포장해 와우 청소기랑 맞아 물걸레도 꼭 있어야 돼 물걸레랑 뭐 침구 뭐 이런 거 침구도 있어야 돼 When you're gonna pick up call to me 오 미안해요. 내 물어봤지? 아니야. 그래, 그것까지. 내려간 거 봤어? 머리카락? 대박 완전 와. 간편하다 자다가 봉변당한 것도 아니고 자다가 갑자기 계곡으로 끌려온 느낌이에요 제가 한 달 전부터 물놀이 하고 싶다고 하고 하다못해 계곡 물에 발이라도 담그고 싶다고 했더니 남편이 자는 저를 갑자기 깨워가지고 계곡으로 끌고 왔습니다. 근데 이제 나이 드니까 물놀이 다 젓는 건 싫고 발꼬락만 담그고 오고 싶어. 애들은 이제 물이라면 환장하는. 나도 물이라면 환장해. 그래. 근데 계곡은 그 샤워하는 데가 없지 않나? 물만 묻히고 흠뻑 젖어서 나와도 깨끗하니까 맞아. 깨끗한 물에서 맞아 그거 알지? 물 젖은 다음에 뜨거운 돌 위에 탁 올라가면은 물 쫙 흡수하잖아 알지? 그지 그리고 귀에 오빠 물 들어갔을 때 이렇게 콩콩 뛰거나 이렇게 딱 해서 이렇게 하면 귀 엄청 안 좋다고 해가지고 우리 시골 사람들 어떻게 하는 줄 알아? 밤에 물 기대지 뜨거운 돌 이렇게 귀에다 대면은 물이 스르륵 나온다? 알아? 도시 사람도 그거 알고 있었어? 알고는 있는데 나는 해본 적은 없어 해본 적은 없어 어. 역시 오빠는 도시 촌놈이구만 저희는 포기하고 갑니다 안녕 난 못 기다려 너무 이상하다 갑자기 좀 많이 놀았다 나 우동사리 안 좋아하는데 백종원이 우동사리에서 먹어 일곱 개씩 말하겠지 외국인은 세 명 봤어야 돼 아 진짜? 우리? 거세 자극적인 거 먹어봐 아 따라주셨구나
이디야 드라이버스. 전화 주문하고 직접 픽업와. 지금은 8시 30분. 이렇게 일찍부터 데이트를 하는 이유는 1년 만에 다시 샤넬 오픈런을 갑니다. 소감이 어떠신지? 착잡합니다. 왜 착잡하신지? 이렇게 빠르게 갈 줄 몰랐어요. 10년 걸릴 줄 알았어요. 제가 얼마 있다가 생일인데 새해 선물 갖고 싶은 거 있냐고 했는데 제가 지갑을 거의 5년은 넘어갔거든요? 그래서 지갑을 너무 바꾸고 싶어가지고 오픈런을 갑니다. 축하합니다. 손 닦자 우리. 아유 어떻게 오전에 물건이 없었는데 오후에 들어왔네. 너무 부지런해도 안 되네. 나 지갑 10년 쓸 거야. 500m. 진짜로? 달아 빠져서 지갑이 제발 좀 바꿔줘 이럴 때까지 쓸 거야. 고마워요. 이거는 내 생일 때 뜯어보겠어. 앞으로 2개월 뒤에. 아니야, 2개월까지는 안 남았어. 아직 50일쯤 남았네. 행복해요. 축하합니다.
비주얼이 우와 사온 거구나. 응. 덜이 나는 덜 익은 거 주는 거야? 아니야. 진짜 맛있지. 누가 만들었어? 대박 맛인데? 아까 왜 이렇게 조금 뜬 거야? 많이 뜰까? 날 너무 과소평가해. 그 중에 몇 개만 진짜였는데. 다 올리고 양파는 더 있어. 진짜 이렇게 하고 완전 맛있다. 여기다 와사비 착 올려가지고. 아, 100%는 아니네. 대왕 겨자 뭔가? 맛있어서.